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우리가 잠든 사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저희 굿모닝 글로벌과 함께 체크해 보시죠. 자, 미국 증시가 오랜만에 3대 지수 모두 반등에 나섰습니다. 이번 주는 미국 시장에서 본격적인 실적 주간에 들어가는 시점인데요. 일단 이번 실적 시즌의 눈높이는 상당히 낮아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렇게 낮은 눈높이만 맞춰도 라는 일종의 기대감이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시장은 좀 전체적으로 오르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었고요. 이런 가운데 IMF에서는 글로벌 GDP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게 상당히 성장률 전망치가 하향된 것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뉴스지만 이 때문에 유가가 하락을 했고요. 유가 하락이 오히려 시장에는 부정적이라기보다는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몇 가지 좀 눈에 띄는 점도 있었습니다. 마스크 의무 착용을 해제하는 일부 산업이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항공주였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마스크 의무 착용을 안 해도 된다. 이 소식과 함께 항공주가 동반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고 또 우버와 리프트의 운전자들도 마스크 의무 착용을 안 해도 된다. 이 소식과 함께 우버 리프트도 동반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모습도 있었습니다만 장이 마감된 직후에 넷플릭스의 실적 발표가 있었죠. 참 많은 투자자분들이 큰 충격에 휩싸였을 것 같은데 넷플릭스가 10년 만에 처음으로 구독자 수가 역성장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잠시 후에 애프터마켓을 통해서 이 내용은 자세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분위기는 이랬고요. 자세한 마감 분위기는 어땠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전철이 앵커입니다. 네, 미국 증시 마감 상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3대 지수는 모두 진한 초록불을 켜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최근 지속적으로 하방 압력을 받아왔던 미국 증시였지만 오늘 이렇게 모처럼 기분 좋은 반등에 성공을 한 건데요.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가 각각 1%대 상승, 나스닥 지수가 2%의 강세로 오늘 거래를 마쳤습니다. 더불어서 스몰캡과 미드캡 위주의 러셀 2000 지수 역시 2% 가까이 상승하는 기염을 토해내는 하루였습니다. 오늘 시장을 끌어올렸던 원동력은 역시나 기업들의 실적 결과였는데요. 히트맵을 보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은행주가 특히 선방했는데 중형은행 가운데 시티즌스 파이낸셜이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내놓으면서 7%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실적을 발표했던 JP모건 역시도 오늘 2%대의 상승세를 시연해줬습니다. 헬스케어 섹터 내에서는 존슨앤존슨의 상승세가 눈에 띄는 하루이죠. 역시나 실적을 발표했고 조금은 혼재된 결과였습니다. EPS는 예상치를 상회했지만 매출이 예상치를 밑돌았고요. 올해 가이던스 역시 낮춰 잡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3% 강하게 반등을 하면서 다우지수 상승에 힘을 보태는 종목이었습니다. 자, 오늘 가장 충격적인 실적을 전한 건 장 마감 이후에 넷플릭스였습니다. EPS는 예상치를 상회했지만 매출이 부합하지 못했고요. 특히 지금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유료 구독자 수 증감률 결과가 부진했습니다. 1분기에 250만 명 증가할 거다라는 당초의 사측의 예상과는 달리 여기에 한참 못 미치는 20만 명 감소를 기록한 건데요. 10년 만에 첫 감소 발표에 현재 넷플릭스의 주가는 시간외 거래에서 20% 넘는 급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잠시 후 애프터마켓에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반면 넷플릭스와 마찬가지로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발표한 IBM, 시간외 거래에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매출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7.7% 증가했다라고 결과가 나온 상태이고요. 그 외에도 그동안 많이 하락했던 종목들 오늘 많이 힘을 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디즈니가 3%대 급등을 했고요. 장 마감 이후에 이렇게 크게 급락하고 있는 넷플릭스도 오늘 정규장에서는 3%대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빅세븐 종목 가운데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 그리고 구글, 아마존 모두 좋은 흐름을 나타내는 하루였습니다. 자, 그런 한편 어제 미국의 연방법원이 비행기 안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하겠다라고 드디어 발표를 했습니다. 이로써 미국 교통안전청이죠. TSA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했고요. 이 소식에 힘입어서 항공 관련주들 동반으로 날아오르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아메리칸 에어라인이 5%대, 또 유나이티드 항공이 4%대 상승권에서 오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렇게 전반적으로 웃고 있는 오늘 시장이 되겠지만 계속해서 금리의 급등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미국의 10년물 금리가 계속 치솟고 있다는 점 언제
언제든지 시장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겠다 염두에 둬봐야 될 텐데요. 미국의 10년물 금리가 오늘장에서는 2.94%까지 치솟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2018년 이래 최고치를 계속해서 높여가고 있는 하루인데요. 이 제임스 블란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가 하루 전 연설에서 75BP 인상도 옵션이 될 수 있겠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금리 급등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현재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밖에 전해졌던 특징주들 하나씩 차트를 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장난감 회사인 해즈부로부터 볼 텐데 오늘 역시나 실적 발표 이후에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매출은 예상치에 부합했지만 EPS가 예상에 미치지 못했고요. 이렇게 엇갈린 실적 결과를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장에서 주가 는 5% 급등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방산 관련주인 록히드 마틴 확인해 보겠습니다. 반대로 실적 발표 이후에 하락세를 나타낸 종목인데 매출이 예상치를 하회하게 나타나면서 전년 동기 대비 8% 가까운 역성장을 나타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진 이후에 록히드 마틴의 주가는 1.6% 하락권에서 마감을 지었고요. 다음으로는 국내에서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신 수소 연료전지 관련주죠. 플러그 파워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러그 파워의 주가는 오늘 9.8% 가까운 급반등 마무리를 지었는데 월마트에 그린 수소를 공급하기로 결정했다라는 사측의 발표가 전해진 이후에 긍정적인 흐름을 전해줬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공유 오피스 기업인 위워크 역시도 오늘 9%대 8% 정도권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파이퍼센텔러에서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로 새롭게 내놨는데 위워크의 최근 수익형 행보에 높은 점수를 주고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유연한 오피스 모델에 부합한다라는 평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스포츠웨어 기업인 룰루레몬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투자 의견 상향에 힘입어서 주가가 4.4% 급 반등을 했는데요. 트루이스트 증권에서 룰루레몬에 대한 투자 의견을 보유해서 매수로 상향 조정시켜줬습니다. 인플레이션 시대의 가격 인상분을 소비자에게 쉽게 전가할 수 있는 기업으로 평가를 해주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블랙스톤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학생용 주택기업인 아메리칸 캠퍼스 커뮤니티즈를 인수한다라는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인수 대상인 아메리칸 캠퍼스는 오늘장에서 12% 급등을 했고요. 인수기업인 블랙스톤은 5% 가까운 급등권에서 오늘장 거래를 마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오늘 전해졌던 특징주들 모두 정리해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상품 선물 시장 움직임까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제유가 이렇게 5% 넘는 급락세를 현재 나타내고 있습니다. 브렌트유와 WTI 모두 5% 넘게 떨어지고 있는데 로이터에 따르면 현재 서방의 제재로 러시아의 원유 생산량이 줄어들면서 OPEC 플러스는 3월 생산 목표치였던 하루 145만 배럴을 맞추지 못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소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IMF가 경제 성장 전망치를 낮췄고 또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현재 명확히 실재하고 있는 위협이다라고 평가를 한 것에 대한 우려로 유가는 하락하고 있다라는 것이 오늘장에서의 평가가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금가격까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동안 좀 꾸준히 올라주는가 싶었더니 오늘은 이렇게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죠. 전일장에서 2000달러 선 거의 근접하는 흐름이 나타났거든요. 이렇게 저항선을 한번 터치하고 하락하는 그런 흐름이 전개되고 있고 또 달러화가 2년 내 최고 수준으로 오르고 있고 또 금리가 솟아오르고 있다는 점 역시도 금가격에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하루입니다. 자, 이렇게 미국 증시 마감 상황 전반적으로 정리해드렸고요. 잠시 후 애프터마켓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지난 밤사이 미국 시장에서 떠올랐던 여러 가지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애프터마켓 시간이고요. 저희가 오늘은 좀 특별하게 앵커들의 이슈픽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전채린 앵커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총 세 가지의 키워드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첫 번째 키워드부터 한번 만나볼게요.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참 듣기만 해도 두려운 단어죠. 네. 성장 둔화라는 단어인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IMF에서 글로벌 성장률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전해드리도록 할 텐데 자 국제통화기금 IMF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글로벌 경제 성장률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1월에 비해 0.8%포인트 하향 조정된 3.6%로 제시를 했고요. 작년만 해도 전 세계가 6.1% 성장했던 것에 비해서 성장 속도가 상당히 뚜렷하게 둔화된 겁니다. 특히 전쟁 당사자인 우크라이나의 경우에는 올해 경제가 35% 위축될 것으로 전망을 했고요. 러시아도 8.5% 역성장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자, 국가별 그리고 지역별로도 하향 조정이 계속 이루어졌는데 미국의 경우에는 올해 3.7%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2.3%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거는 지난 1월 전망치에 비해서 각각 0.3%포인트씩 하향 조정된 거고요. 유럽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2.8%, 그러니까 올해 2.8%, 내년에 2.3% 성장할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 작년에 유럽 시장이 5.1% 성장했던 것에 비해서 성장률이 반토막 이상 줄어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통상 경기 침체라 하면 두 개 분기 연속으로 역성장을 하는 상황을 말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침체를 걱정할 단계는 아닌 것 같지만 분명히 이렇게 경기가 둔화한다라는 사인이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투자자들은 좀 어떻게 투자를 접근해야 될까요? 골드만삭스에서 이런 시기에 그러니까 성장률이 둔화되는 시기에 접근해봐야 할 만한 그런 종목들을 공개를 했는데 자, 골드만삭스도 미국 경제가 향후 2년 내에 침체에 들어갈 가능성을 약 35%로 점치고 있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도 이처럼 성장 속도가 둔화될 때에는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종목에 투자해야 되는지 본인들도 많은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들은 이럴 때일수록 실적 성장세가 안정적인 종목들이 특히 시장보다 좋은 수익률을 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종목들을 모아서 안정 성장 바스켓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요. 자, 여기에 포함된 종목들을 일단 보자면 지난 10년 동안 에비타 성장률이 가장 안정적이었던 기업들을 꼽았고요. 그 중에서도 주가 변동성이 적었던 종목들을 선별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6개월 동안 이들을 이제 돌려봤더니 S&P 500 지수를 5%포인트가량 아웃퍼폼했다고 하거든요. 이 종목들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으로 보시면, 여기에는 뭐 알파벳이라든지 도미노 피자, 홈디포, 펩시코, 그리고 존슨앤존스와 비자 이런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보자면 알파벳은 대표적인 빅테크 기업이다 보니까 올해 12% 정도 하락했어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기술주로 분류가 되다 보니까 이런 시장에서는 기술주는 좀 부정적인 투자 심리를 가질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EPS 성장률 전망치가 91%에 육박합니다. 여기에다가 과거에도 안정적인 실적 성장이 있었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게 알파벳은 매우 좋은 선택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 도미노 피자, 홈디포, 펩시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들은 뭐 대표적인 안정적 배당을 주는 대표적 방어주죠. 경기 성장률이 둔화돼도 안정적인 실적 성장을 보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시장 대비 아웃퍼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성장률이 둔화될 때에는 이런 기업들에도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키워드 살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네, 단기 랠리 시작이라고 한번 정해봤습니다. 이것도 되게 반갑네요. 그렇죠. 네. 많은 분들께서 믿고 따르는 이 월가의 강세론자, 여기 사진에도 보이는 마르크 콜라노빅이 오늘 전해준 이야기인데요. 어떤 내용이었는지 자세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콜라노빅은 어제까지 계절적 요인에 의한 약세가 끝나고 이제 4월 후반에 시장이 랠리를 보일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탁스데이라고 불리는 미국의 세금 납부 기한 때문인데요. 올해 미국인들이 세금을 내야 하는 데드라인이 4월 18일 현지 시간으로 바로 어제였습니다. 이 세금을 내기 위해서는 현금이 필요하겠죠. 이 현금을 확보하기 위한 매도세가
바로 어제까지 주식시장에서 나타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일반적으로 매년 4월이 되면 미국 증시에서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4월 중순의 탁스데이를 기점으로 초반 2주 동안에는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후반 2주에는 즉각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현상이 있다고 하는데요. 데이터 분석기관인 켄쇼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00년도 이래 탁스데이 이후 4월 후반의 시장은 실제로 좋았다고 합니다. 이 기간 시장이 오를 확률은 75%, 그리고 이 기간 S&P 500 지수의 평균 상승률은 1.7%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섹터 중에서는 기술주와 금융주, 산업주들이 평균 이상의 강세를 보이기 때문에 실제로 일부 트레이더들이 매매를 위해 이런 현상을 참고한다고 하고요. 콜라노빅은 올해도 4월 들어서 탁스데이 영향이 시장에 일부 작용했을 것으로 보고 이제 단기 랠리가 기대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미국인들 그리고 미국 투자자분들이 세금 낼 거 다 됐으니까 이제 네. 본격적으로 한번 다시 한번 사볼까 할 때 과연 어떤 종목들 그리고 어떤 뭐 섹터에서 이런 랠리가 나타나게 될까요? 통상적으로는 앞서 제가 언급했던 세 개 섹터죠. 기술과 금융 그리고 산업 섹터가 강세를 보이기는 하지만 콜라노빅은 이런 섹터보다는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종목의 특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장주이면서 동시에 가치주인 종목들을 보라라고 조금은 어려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에너지나 금속, 광산주들은 보통 가치주로 분류가 되죠. 그렇지만 현재 이들 섹터군에서 어닝이 증가하고 있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동시에 성장주적인 측면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장주들 가운데에는 그동안 많이 팔려서 밸류에이션이 내려온 쪽을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멀티플이 역대 최저 수준까지 내려온 중국의 기술주들을 예시로 들어주고 있습니다. 콜라노빅이 오늘 직접적으로 언급한 건 아니지만 여기에는 중국의 빅테크에 해당하는 알리바바, 텐센트, 그리고 징둥닷컴이 들어갈 것이 되겠고요. 또 실제로 이들 종목은 JP모건이 현재 가장 많이 들고 있는 중국 주식에 해당하기도 합니다. 이 안에 들어가는 종목들의 비중을 점검하면서 전략을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키워드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흑자 전환이라는 키워드인데요. 뭐 주식 투자하면서 여러 가지 호재가 있고요. 여러 가지 뉴스성 호재도 있고 뭐 테마성 호재도 있고 뭐 트렌드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투자할 때 가장 큰 호재 가운데 가장 큰 호재는 바로 흑자 전환 호재입니다. 근데 지난밤 사이에 위워크에 대해서 흑자 전환이 기대된다는 그 리포트가 발간이 돼서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파이퍼 샌들러에서 이날 공유 오피스 기업인 위워크가 향후 2년 내에 흑자로 돌아설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으면서 위워크의 주가는 이날 거의 8% 가까이 급반등에 성공했습니다. 파이퍼 샌들러는 기존의 위워크에 대한 투자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었거든요. 이번에 처음으로 커버리지를 게시하면서 매수 의견과 함께 목표 주가를 $10로 제시를 한 겁니다. 특히 엔데믹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로 돌아가고 있죠. 또 많은 기업들이 근로자들의 사무실 복귀를 또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대로라면 위워크도 빠르게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이란 논리인데요. 그러면서 빠르면 내년 말, 늦어도 2024년 초에는 흑자로 돌아설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다만 이런 가운데 하이브리드 워킹과 유연 근무제가 트렌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유연 근무제를 선택하는 비율이 늘어나면서 위워크의 성장에 촉매제로 작용하고 있다고 파이퍼 샌들러에서는 분석하기도 했는데 파이퍼 샌들러의 분석에 따르면 위워크의 데스크 점유율,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위워크 공유 오피스에 있는 그 책상을 점유하고 있는지를 보니까 팬데믹 당시에는 45%였던 것이 최근에 63%까지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사무실에 복귀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사무실 복귀뿐만 아니라 하이브리드 워킹이라든지 아니면 유연 근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보편화되면서 위워크의 사무실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엔데믹 덕분에 이제 흑자 전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위워크의 실적 한번 내년 말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 반면에 그동안 팬데믹의 수혜를 봤던 종목인 넷플릭스가 오늘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를 좀 분석해볼까요? 굉장히 처참한 실적을 발표를 했어요. 이날 장 마감한 직후에 넷플릭스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사람들이 이제는 일자리로 복귀하고 또 여행을 놀러 가고 하다 보니까 더 이상 넷플릭스를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이날 넷플릭스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구독자 수가 감소했습니다.
역성장한 건데요. 지금까지는 구독자 수가 뭐 성장 속도가 둔화된다고는 하더라도 그래도 성장세는 계속 이어왔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20만 명 정도의 구독자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넷플릭스의 투자자들도 좀 충격적인 반응을 보인 것 같고요. 시간의 거래에서 뭐 20% 넘게 조금 전에 제가 확인해 보니까 한 25% 가까이 주가가 급락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좀 의미 있었던 점은 바로 이거였었는데 넷플릭스 스스로도 자신들의 문제점을 인정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넷플릭스는 이번에 투자자 서한을 통해서 가입자 수 늘리는 것이 어렵다면서 팬데믹으로 인해 넷플릭스가 갖고 있던 본질적인 문제점이 가려져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다시 말해서 가입자 증가세가 둔화한 것이 단순히 팬데믹에서 벗어나는 현상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고 양심 고백을 한 겁니다. 자, 물론 넷플릭스는 문제점으로 꼽히는 계정 공유 문제 그리고 러시아에서 서비스를 중단하게 되면서 러시아에서만 약 70만 명의 가입자가 없어졌거든요. 이런 영향이 있었다고는 했지만 그래도 가입자 수가 감소했다는 것은 넷플릭스에게 매우 부정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게 비단 넷플릭스만의 문제점은 아닙니다. 스트리밍 기업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문제점인데 그러다 보니까 디즈니도 이날 넷플릭스의 실적 발표와 함께 시간의 거래에서 약 4%가량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넷플릭스에서 일단 실적이 발표됐기 때문에 가입자 수의 굉장히 성장 둔화가 예견되는 상황이고요. 디즈니에서는 과연 스트리밍 가입자 수 증가세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반드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밤 사이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이슈들을 짚어봤습니다. 애프터마켓이었고요. 전채린 앵커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